네, 내년 전기차 왕좌를 가린다. 신차 줄줄이 출격 대기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. 자, 관련 이슈 좀 정리해 볼까요? 네, 우선 전기차 뭐 항상 이제 관심을 갖는 분야이고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약간 테마 성격이 좀 강했는데 이제는 하나의 산업으로 됐죠. 네. 뭐 작년까지 이제 그 테마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전기차 하니까 이제 뭐 전기차가 뭐 상용화가 크게 됐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세요. 하지만 지금 현재도 이 점유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전기차 보급률. 그러니까 전체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생산하는 차에서 전기차 차지하는 비율이 한 자릿수도 안 되거든요. 네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좀 관련주들이 뭐 테마 성격이 강했지만은 이제 뭐 내년 전망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고요. 네.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지금 예상치가 그 전기차가 한 850만 대에 대한 생산 부분이 지금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 올해가 600만 대로 된다고 한다면 네. 40% 이상 내년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네네. 물론 이제 이 생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패러다임이죠. 지금 현재 현대차, 기아차도 그렇고 이 글로벌 내연기관차들의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이 내년에 이 전기차에 대한 출시 부분을 지금 속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때 더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고요. 네. 현대차는 올해 선보였던 아이오닉5에 이어서 지금 아이오닉6 또 GV70의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선보이는 부분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좀 그 수소차 에 대한 제네시스 수소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TF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 부분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그렇죠. 나왔었는데 네네. 그만큼 이제 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뭐 그 단가나 여러 가지 배터리 단가에도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의 여력이 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내년 당분간이라고 하기에는 짧게 말씀드리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더 주력할 가능성이 그렇죠. 크지 네.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내연기관 시대 내연기관의 대표적인 그 글로벌 기업들이 바로 이제 뭐 독일 3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네네. 뭐 벤츠, BMW, 아우디 이 내연기관의 이 독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새로운 전기차 신 모델을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에도 이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처럼의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이 전기차 산업은 그야말로 지금 태동기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이고 앞으로의 그 성장성 때문에 주가에서도 빨리 바르게 반영돼서 조금 뜨거웠던 그런 올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. 뭐 올 한 해 보면 리비안 관련주도 사실 뜨거웠기도 했고요. 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전기차의 가장 핵심이 배터리 쪽이잖아요. 네네. 근데 이 배터리에 있어서 워낙 원재료가 중국이나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각국의 내재화 속에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수급에 있어서 원재료 수급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내재화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. 우리 그 배터리 쪽에서의 지금 현재 오히려 지금 내재화를 선언했던 이 완성차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죠. 네. 기업들한테 수주에 대한 부분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재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재화에 대한 부분이 가속화 된다고 한다면 지금 뭐 먼 훗날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은 봤을 때는 이 배터리 셀 네. 업체들한테는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네. 지금 그 전기차 안에서도 섹터가 굉장히 좀 다양하잖아요. 그렇죠? 네. 근데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 SD, LG화, 네. 뭐 LG화 같은 네. LG는 솔루션이겠죠. 네.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셀 업체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. 네. 이 셀 업체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가가 뭐 이제 그 투자자분도 그렇지만 이 대형 기업들보다는 이 2차 전지 배터리 업체 소재 기업들한테 더 관심 많이 갖고 또 이제 소재가 아니라 또 좀 부품이나 이런 기업들한테 더 그 관심을 더 갖고 가는 게 그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. 이 부분은 주가에 그런 부분이 더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이 오래오래 배터리 이제
그 셀 업체들, 특히 이제 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분할 때문에 네, 네. 투자자 분들께서도 그렇고 또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또 이제 올해 하반기 때 많이 좀 떨어지면서 뭐 삼성 SDI나 다른 기업들의 이 전방 이 배터리 셀 기업들한테는 약간 유동성이 몰리지 않았다.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그 배터리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이 셀 기업들한테의 약간의 좀 투매 물량이 많이 나왔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셀 기업들보다도 2차 전지 소재 기업들한테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게 내년에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앞서 말씀하셨지만 수소 쪽보다는 전기차에 일단은 힘을 실어주는 어떤 글로벌 정책적인 분위기도 있고요. 우리나라도 포함이죠. 자, 그러면 관련 테마는 뭐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부품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렇죠? 2차 전지 또 어디까지 또 볼 수 있을까요? 뭐 2차 전지 이제 관련 주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많은데 네.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배터리 업체 소재 쪽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네.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뭐 셀 업체들도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현대차 또 기아에 대한 이 전방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네. 그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에 대한 영향을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도 그대로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테슬라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우리 산업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셀 네. 기업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삼성 SDI 네.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좀 생각하시는 게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소재 업체들 말씀을 드렸잖아요. 뭐 첨보, 일진 머티리얼 이런 기업도 있겠지만 부품 업체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뭐 신흥 SEC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전기차에서 히터를 만드는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이 배터리 어떤 부품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온도계라고 할 수 있겠죠. 네, 네. 이런 그 증폭기를 할 수 있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미국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. 이 전기차가 한파가 영하 40도까지 가는 상황에서 이 온도가 낮으니까 배터리에 대한 뭐 충전에 상관없이 이 멈추는 현상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이 한온 시스템 같은 히터 관련 기업들도 좀 올해 좀 겨울이 됐으니까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테슬라 관련 주들 또 테슬라 주가 오를 때 같이 또 이제 함께 오르기도 했는데 네, 테슬라에서 내년에 그 배터리 물량을 CATL 등 중국 쪽에 더 거의 전량 수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. 그러면 네. 아무래도 우리 그 배터리 셀 3사 대장주 입장에서는 그 뭐 좋은 소식만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죠.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나의 숙제가 좀 주어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지금 현재 이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전기차 뭐 그 상장한 기업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 기업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독일 그리고 이 독일 또 이제 일본 도요타도 그렇고 지금 전기차 생산을 네, 박차를 네. 가하고 있는데 이런 그 어떤 고객사를 좀 넓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네.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의 유럽 쪽에서의 공략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점유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우선 작년까지만 올해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셀 업체들이 30% 정도 내외로 좀 했는데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의 공략을 한다면 2025년까지는 지금 분위기가 35%까지도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.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삼성 SDI가 테슬라에 대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. 이 어떤 테슬라의 그런 고객사를 좀 떠나는 그런 그 어떤 숙제가 좀 많이 주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. 자 그러면 관련 종목 좀 전에 삼성 SDI도 말씀하셨고요. 뭐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쪽은 어떤 종목들 좀 보면 좋을까요? 대표적으로 이제 소재 업체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기업들을 좀 위주로 좀 살펴보는 게 낫다라고 네.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우선 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이 올해보다도 한 70% 이상은 지금 증가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네.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주가 수준 50만 2천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증권사들이 올해 좀 예상했었던 목표 주가에 거의 다 도달했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
이 에코프로 BM을 어떤 실적에 대한 그 증가폭에 봤을 때는 가장 큰 탑픽으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봤을 때도 이 일진 머티리얼즈도 지금 그 소재 업체들 중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 에코프렌드로 했지만 배터리 가격에 대한 원가에 대한 부담이 올 하반기 좀 약간 있었는데요. 하지만 이제 원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전방차 기업들이 이것까지 포함해서 가격에 대한 피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뭐 관심주로 말씀드린 이제 첨보 같은 경우에 네. 이런 첨가제 같은 그런 소재 기업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또 주목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? 저는 이제 그 첨보를 네.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그 소재, 뭐, 참, 전해질, 양극재, 음극재, 동막도 있겠지만은 가장 여기에서 또 중간이 바로 첨가제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네. 이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매끄럽게 하고 있는 그런 필수적인 어떤 소재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이제 이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 전해질 그 첨가제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네. 어떤 그 경쟁자가 많이 없어요. 왜냐하면 중국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첨가제 쪽에서 첨가제 쪽의 생산을 소량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대규모로 하는 기업들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첨보 같은 경우에 이런 첨가제 쪽에서의 수요가 높을수록 이 첨보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와 그런 매출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네.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예상치가 좀 낮게 나왔어요. 지금 한 119억을 나왔는데 물론 작년 대비해서는 68% 올라간 수치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래깅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. 어떤 그 첨가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재료 가격이 미리 좀 땡겨는 그런 효과를 발행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4분기 실적이 이 3분기보다는 당연히 높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네. 뭐 내년에 뭐 1분기 실적도 기대를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자,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네, 네. 짧게 말씀드렸는데 네. 우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첨보의 목표 주가를 46만 원까지를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우선 그 전해제 첨가제 쪽에서 봤을 때도 이 PER을 지금 60배를 주면서 이 목표 주가 46만 원 제시하고 있는데 네. 우선 그 전에 어떤 성장주로서의 PER 60배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 이 PER 수준이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장주로서 몇 년 후에 높게 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양극재, 그 기차재 배터리 소재 쪽에서 PER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렇게 높다라고 좀 판단이 안 되고 있고요. 그래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 쪽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네. 하지만 1차적 목표가는 10%를 37만 원, 손절가는 31만 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오늘 좀 뭐 소폭의 조정 받고 있는데요. 이 정도 선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얘기하셨고요. 1차 목표가는 3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. 자, 참고하시길 바라고 머선일이고 올 한 해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는데요.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정보!